자, 실력편 E5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5번부터 보고 가죠. DUC, DUCT. Deuce Doct는 lead의 의미고요. 이게 이끌다 이런 뜻이죠. 이끌다. lead 하다. 자, 발음이 Deuce Doct니까 Doc 이렇게 해서 덕으로. 덕으로 사람을 이끌다. 훌륭한 덕으로 사람을 이끌어서 덕은 이끌다란 뜻. 디덕트하면 아래로 끌어내는 거니까 빼다. 공세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가볍게 어음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단어 reduce죠. reduce. re가 빼겸이죠. 그래서 뒤로. 아, reduce부터 촉구할까요? reduce. reduce shock. 충격을 reduce 하다. 자, 뒤로 reduce. 뒤로 이끌어내어서. 뒤로 이끌어서 뭐하다? 줄이다. 축소하다, 줄이다. reduction이 그래서 줄이다, 축소하다 해서 축소라는 명사가 됩니다. reduce, reduce. 그 다음, steep이죠. steep, steep, hill. hill은 언덕인데, 어떤 언덕이냐면 steep한 언덕이야, steep. 자, steep가 city죠, city, 도시. steep, 도시 입구가, 도시 입구가 어떠니? 가파라요. 아, 가파른. 도시 입구가 가파른. steep hill. 가파른 언덕이 되겠습니다. steep, steep. 그 다음, passage. 자, secret passage는 비밀 passage인데요. pass가 지나가다죠. 자, 지나가는 뭘까? ag가 명사 접미사. 지나가는 통로가 되네요. 통로. 자, age가 명사,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carriage가 탈 것, 마차. 그 다음, bound is가 속박. post is가 우편여금. 그래서 age가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죠. passage, passage. 그 다음, 124번. 자, structure, structure. structure는, 자, wooden structure 하면, 이게 나무로 만든 뜻이죠. 목조의 structure, structure. Well, struct가 build의 의미거든요. 위에 있네요. 요거는 그냥 struct의 의미인 바로 한번 적어보죠. struct가 세우다에서 나온 의미니까 세운, 뭐 지은, ule가 명사니까 세운 것, 지은 것 이렇게 되겠죠. 세워놓은 것이니까 이게 건축물이 됩니다. 자, struct는 struct는 build, build의 의미고요. build. 자, build, construct는 그럼 뭘까요? build, construct는 함께 세우는 거니까 이건 건설하다가 됩니다. 건설하다. structure, structure. 그 다음, idealize. idealize the past. 과거를 idealize. 자, ideal이 뭐냐면 이상 또는 이상적인 명사, 형사 다 쓰이네요. IZD가 동사 접미사죠. 그래서 뭐뭐 화하다란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상화하다. 과거를 이상화하다.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이상적인지 해서 이상, 이상적인 이런 뜻이죠. 아이디어, 이상, 형용사로는 이상적인, 명사로는 이상. idealize, idealize. 그 다음에 proof네요. 자, living proof 하면 살아있는 proof입니다. 자, proof가 프로 선수가 부자임을 proof. 프로 선수가 부자임을 뭐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아, 증명하는 것이니까 뭐니? 이게 증거, 증명 이런 뜻이 됩니다. 증거, 증명. proof. 그 다음 127번이죠. 127번에 formation. formation of government 하면 정부의 formation. formation인, form이 이게 형성하다란 동사예요. 형성하다. 여기에 tion 붙어서 명사 접미사가 되니까 형성이라는 명사가 되겠죠. 그럼 form이 뭐 몸의 자세, 형태 이런 뜻도 있고, 동사로는 형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부의 형성. 그래서 the formation of government. formation. 그 다음에 charm. 자, physical charm. physical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육체적인. 육체적인, 신체적인 charm은 뭘까요?
참 매력 있네. 이렇게 해서 참 매력이란 뜻입니다. 동사로는 매혹하다 이런 뜻이죠. charming 하면 ing가 형용사 전미사가 돼서 무슨 뜻이죠? 매력적인 이런 뜻이네요. charm, charm. 그다음 distinct. distinct smell of gas. gas 냄새. 어떤 distinct한 gas 냄새. 자, this가 this away의 뜻이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팅팅 보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 팅팅 부어서 잘 보이네. 그래서 멀리 떨어져 팅팅 부어. 가까이 있으면 막 섞여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팅팅 부어 있으니까 잘 보이죠. 그래서 구별되는 다른 거와 팅팅 부어서 구별되는 또는 분명한 떨어져 있으면서 팅팅 부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보이죠. 분명한 구별되는 이런 뜻입니다. 자, this는 부정의 의미도 있고요. 이처럼 멀리 떨어진에서 away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istant 하면 멀리 떨어진에서 이런 뜻이 있죠. 먼 이런 뜻이 distant. distinct, distinct.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에서 distribute. distribute food 하면 식량을 distribute. 식량을 마다 분배하다 이런 뜻이네. 식량을 분배하다. This tree, this Christmas tree를 this tree를 마다 부부부 분배하다. This tree를 분배하다. 분배하다. 부부 그래서 this tree를 분배하다. distribute, distribute. 그다음 자, 이제 복습 들어가자. reduce입니다. reduce 이끌어내요. 줄이다, 축소하다. 다음 steam, steam, sea 도시죠. 도시 입구가 가파른. 그다음 passage, pass가 지나가죠. 지나가는 곳이니까 통로. 그다음 structure, struct가 이게 build의 뜻이었습니다. 세우다, 세워놓은 것이 건축물. idealize, ideally 이게 이상, 이상. 아, 아이디얼이었죠. 요까지 맞죠? 요까지. 아이디얼이 이상, 이상적인. IZD, IZ가 붙어서 뭐죠? 동사와 전미사 돼서 이상화하다. 자, 프로프죠. 프루브였습니다. PROV. 프로 선수가 부자임을 뭐하다? 증명하다. 자, 명사 전미사 붙어서 증명, 입증이란 뜻이 되고요. formation. 자, form이 form 자체의 뭐 형태란 뜻도 있고 몸의 자세란 뜻도 있지만 form이 동사로는 형성하다란 뜻이었고요. 자, 명사 전미사가 붙어서 형성이라는 명사가 되죠. 참은 참 매력적이네. 매력 또는 매혹하다. distinct. this는 away, 멀리 떨어지는 뜻이 있다고 그랬고요. 멀리 떨어져서 팅팅 보이니까 잘 구별되겠죠. 구별되는 그래서 분명하게 보이니까 분명한 distribute. This tree, this tree, this Christmas tree를 부부부 분배하다. 그래서 분배하다는 뜻이죠. 분배하다. 자, 여기까지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